당신. 나 당신 좋아하는 것 같아. 대박으로다. 나도야. 옷장사 선배로요. 그렇게 아부하지 않아도 대산씨 대박질로 내가 다 생각해놨거든요. 에? 100억이 아니라 200억도 벌 수 있게 열심히 해줄 테니까 조바심 좀 그만 부려요. 에? 이제 그만 가요. 나 완성된 샘플로 내일 품평해야 돼요. 갑시다. 얼른 와요. 나 대산 씨 진짜로 좋아해요. 대박 그러다가. 아 뭐예요? 빨리 당신 좋아하는 것 같아. 대박으로다. 그대 떠나면 다시는 사랑을 못할 것 같아. 그대 내 사랑인 것만 같아서 늘 보고 싶어. 내가 못 볼 때 뭐 하는지 궁금하고. 나 없는 데서 다치진 않을까 늘 걱정해. 그럼 이런 내 감정이 사랑이 아닐까. 왜 이렇게 못하냐고. 서유진이 훌복이냐? 대박으로 좋아해. 뭘 대박으로 좋아해. 아 이럴 때 애가 말귀를 못 알아듣지 진짜. 대산아 이 뻐꾸주 다 죽었다. 다 죽었어. 다 날아갔어.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사기친다고 하더니만 좋아한다고 해도 뻥인 줄 아냐? 이름 좋다. 네, 도련님입니다. 아, 이거 우리 손님 이거 스타일이 보통이 아니신데요. 어디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우리 집처럼 제대로 하시는 데가 없습니다. 실은 이번에 인천 부산 목포의 3대 항구 도시에 이 초대형 럭셔리 나이트클럽을 오픈하는데 이 모든 아가씨들에게 이 브랜드 홀복을 통일해서 입히고 싶은데 찾는 게 잘 없네요. 인천, 부산, 목포. 제대로 오셨네. 여기서 못 찾으면 동대문 다 털어도 없어요. 그러면 뭐 좋긴 한데 직접 나온 걸 보면 알겠지만은 제가 살짝 좀 까다로워서 브랜드 없나 보죠? 브랜드. 브랜드. 홀복이 뭔 브랜드? 이것도 다 브랜드인데. 동대문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집에. 그 원단 중에서도 홀복 중 최고고요. 그리고 홀복의 진수는 반짝이 아니겠습니까? 저희 집이 또 반짝이에 강합니다. 이러지 마시고 앉아서 신중하게 한번 상의해 보시죠. 유사님 보시고. 아, 제가 워낙 이 럭셔리를 추구해서요. AS 문제도 있고 역시 브랜드가 낫겠네요. 아이 뭐 브랜드가 딴 거 있습니까? 동대문에 와서 이름만 대면 딱 알아주는 게 그게 브랜드죠. 아 글쎄 제가 추구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. 원하시는 게 뭔지 정확히만 말씀해 주십시오. 그럼 제가 사장님이 원하시는 걸로다가 쫙 깔아 놓을 테니까.
백마야 이거. 아 그래 이제 알았네. 사장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정확히 알았으니까 이렇게 합시다. 저한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. 제가 이 자리에서 딱 밝히긴 좀 그렇지만 내일 저를 다시 한번 만나주신다면 제가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 한번 믿어주세요. 사실 제가 이런 데서 이런 장사하고 이럴 사람이 아닙니다. 사실은